자, 2014년 11월 29번 가리키는 대상 문제. 별로 내용 어렵지 않다. 한번 내용 한번 쫙 보고, 뭐 이거 사실 나온다면 또 다른 대상, 가리키는 대상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법 정도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빨리 봅시다. 자, 폴 드벌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는 커미디언 스피 셀즈를 만났습니다. 자, 벌써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왔네. 자, 그리고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와. 누구? 코미디언과. 그는 심지어 이따금씩 talk to the comedian, 그 코미디언과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미디언 나왔으니까 얘는 누구니? 폴이네, 폴. 어디서? 전화로. 폴은 would tell his friend high school students, 그의 동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He was friends with Spee Sales. Spee Sales와 친구라고. 당연히 이거 폴이네. 그리고 Of course, 물론, they didn't believe him.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거는 이제 폴이지, 얘도. 자, 어느 날, he asked. 그는 asked Soupy for a favor. 자, 수피에게 한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폴이다. 자, 폴과 그의 친구들이 were appearing. 연극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왜? 우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가까운 미래에 연극에 나올 예정이었어. 그리고 he asked. 자, 폴은, 폴이네, 요청했습니다. 명사 2니까. 수피가 a record, 한 광고를 녹음해줄 것을.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그 누구야? 폴.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녹음이 된다면, 뭐로? 수피의 목소리로 녹음이 된다면, 그 지역 라디오 스테이션, 지역 방송국이 그것을 틀 것이기 때문에.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법 체크하자, 어법. 어법적으로 우리가 만일 낸다고 하면 이거는 뭐100% 내겠지. 그래서는. 뭐를 100% 내니? 바로 가정법, 가정법. 가정법.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법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는 왜? 실제로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나중에 알지만 녹음을 해줬지만은 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정법이 나온 거야. 그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된다면 이, 뭐야? 이 라디오 스테이션이 들어줄 거다. 바로 이런 거지. 가정법. 자, 이거 체크를 하자.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 자, 수피는 did more than just record advertisement as written. 자, 수피는 more than, 뭐야, 레코드 하는 거 이상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뭐? as written. 쓰여진 대로. 자, 쓰여진 대로. 사실 이거 부사절인데, as it is written. 자,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주어 비동사하고 다른데 왜 이게 생략이 되어 할수 있는데, 이 as는 좀 우리 유사관계 대명사에서도 봤겠지만은, 앞에 어구를 받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 as는 사실 이거 advertisement is를 받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거다. 자, 그래서 written. 그 광고가 쓰여지는 거니까 written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는 throw in some ad-libs. ad-lib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건 누구겠니? 당연히 수피겠지. 답은 5번이었고. 자, 그리고 그것을 a funny,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폴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were amazed, 놀랐습니다. 얘들이 놀랐으니까 amazed, 뭐에서? 들어서. 수피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라디오에서. 근데 목소리, 어떤 목소리야? Advertising Paul and his friends play. 폴과 그의 친구들의 연극을 광고하는 그 수피의 목소리를 들어서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다. 자, 어법은 아까 가정법, 그 다음에 as written 이런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이 하면서 지금 나왔던 지침들은 다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